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성규 작가님의 한나절의 수수께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는데요. 삼촌의 누드 모델이었던 한 여인의 죽음을 알려오는 전화입니다. 이야기에는 나, 삼촌, 여인,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딸,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과정이 소설의 중심 서사입니다. 삼촌은 여인에게 유품을 전해달라 부탁하고 또 여인은 나에게 마지막 유품을 남기는데요. 그럼 작품을 들으시며 그들의 얽히고 슬킨 관계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한나절의 수수께끼 지연이 박정규. 여기 두문골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립니다. 잠이 덜 깬 내 귓속으로 앳되고 가녀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며들었다. 아, 예, 알았어요. 미처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잠결에 튀어나온 어눌한 내 대답이 끝남과 동시에 절교를 선언하고 돌아서는 여자의 하이힐 소리처럼 뚜뚜하는 기계음만 남긴 채 목소리는 끊어졌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컴컴한 방바닥에 이승과 저승의 대비만큼이나 선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몇이나 되었을까?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오전 10시 12분. 나는 상체만 반쯤 일으킨 자세로 담뱃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것은 구겨진 채로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어제 저녁 무렵에 뜯은 새 담뱃갑을 오늘 새벽녘에 마지막 한 개비를 피워 물고 구겨 던졌던 것이 생각났다.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윌리엄 살로얀도 그런 종류의 작가에 속한다. 그의 희곡 내 인생의 한때의 번역 작업에 새벽까지 매달려 있다가 담배가 떨어지면서 일을 중단하고 늦은 잠자리에 들었던 터였다. 나는 재떨이에서 꽁초를 찾아 피워 물고는 걸려온 전화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20여 년간 내 삶의 한 귀퉁이를 틀어쥐고 있던 그 여자가 오늘 새벽에 죽었다는 것이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그 능란한 손길과 보드라운 속살로 나를 몸부림치게 해놓고 아침이면 내 옆자리에 체온조차 남기는 법 없이 올 때처럼 그렇게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삼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그녀도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 석 달은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20여 년 동안 뻗어온 깊고 굵은 뿌리가 있었으니까. 오늘 새벽에 운명했다면 모레가 발인 날짜다. 번역 원고를 넘겨야 하는 날짜는 그 다음 날이다. 일의 진척도로 보아 이 시점에서 사흘간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내 목을 베어간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여자가 떠나는 자리만은 꼭 지켜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 여자를 마지막 본 것은 불과 서너 달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형언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생명의 신비감 같은 분위기를 품고 있어 혹시 전설 속의 마녀처럼 영원히 늙지 않은 아름다운 얼굴로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동화 같은 생각을 하게 하던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혀가 갈라졌는지 가시가 돋은 것처럼 입속이 깔깔하다. 우유를 듬뿍 넣은 커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외출할 채비를 했다.
평소의 버릇처럼 점퍼 차림으로 나섰다가 다시 들어와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바꾸었다. 평소 안 하던 정장 차림이어서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운전석에 앉아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다. 햇살은 맑은데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다. 머릿속이 사흘쯤 설거지가 밀려있는 개수대처럼 뒤죽박죽으로 어수선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나라와 꽂히는 햇살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맞은편 편의점 대형 유리문이 커다란 거울이 되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커다란 거울, 그랬다. 그 여자는 내게 등을 보이며 커다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좁은 방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거울이었다. 두 손으로 콜드크림 바른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여며지지 않은 블라우스 앞서프로 그녀의 흰 젖가슴이 드러났다 감춰졌다 했다. 나는 팽팽하게 부풀어오르는 아랫도리를 트레이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17살의 나에게 그것은 참기 힘든 고문이었다. 졸리면 거기 누워서 자. 괜찮아요.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코를 골고 있는 삼촌의 머리맡에 앉아 통금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며 견눈질로 거울에 비친 젖가슴을 훔쳐보고 있던 나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서 거기 누워 불 끌게. 가제 수건으로 콜드크림을 닦아내던 그 여자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 코를 골고 있는 삼촌 옆자리를 가리켰다. 이렇게 코나 골고 있을 거라면 삼촌은 왜 통금 시간이 다 되어 구태여 이곳을 찾은 것일까? 내가 삼촌을 부축하고 따라 나선 것은 너무 술이 취해 몸을 못 가누는 그를 염려해서였을까? 아니면 이곳에, 아니 이 여자에게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 아무튼 나는 삼촌과 그 여자 사이에 눕게 되었다. 좁은 방이어서 거의 어깨가 닿을 지경이었다. 나는 삼촌의 코고는 소리 사이로 간간이 들리는 그 여자의 고른 숨소리와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풍겨오는 살냄새인지 콜드크림 냄새인지 모를 조금 비릿한 향기가 무엇이든 상상이 가능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내 감은 눈 속으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여자의 풍만한 가슴과 함께 짙은 보라색으로 반짝이던 그 여자의 유난히 무성한 업모가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그 여자의 나신을 보게 된 것은 삼촌이 그 여자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둘째 날이었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나는 망설이다가 그 여자의 집을 찾아 나섰다. 토요일이었던 그 전날 화구의 이젤에 25짜리 캔버스까지 한꺼번에 나르기에는 손이 부족했던지 삼촌은 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캔버스를 들고 삼촌을 따라왔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 월요일까지는 보충 수업비를 꼭 내야 한다는 말을 삼촌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화구를 옮기던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삼촌이 며칠간 집을 비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을 주저하다가 삼촌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세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지만 결국 집을 찾아냈다. 슬며시 출입문을 밀어보았다. 소리 없이 열렸다. 방에는 소음 높은 속광의 전등불을 켜놓았는지 창호지 바른 방문에 손바닥만하게 박혀있는 유리를 통해 방 안의 일부가 들여다 보였다. 언뜻 맨살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 방문으로 다가갔으는 유리에 눈을 대고 방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흑하고 숨이 막혔다.
붓을 들고 있는 삼촌의 등허리와 캔버스에 가려 여자의 얼굴을 비롯한 윗부분은 볼 수 없었지만 문 쪽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자의 아랫도리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통통하고 흰 허벅지 사이에 무성한 업무가 불빛을 받아 짙은 보라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가슴으로 흘러들어와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릴 것 같아. 나는 발소리를 죽여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 후 그 벗은 아랫도리는 여자와 관련된 내 모든 상상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상상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실체가 바로 옆에 나란히 누워 숨소리를 새근거리고 있는 것이다. 가슴은 뛰고 숨은 차오는데 부스럭 소리가 날까봐 돌아 누울 수도 없었다. 그녀의 이불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나 손이 가려는 것을 눌러 참았다. 여자가 소리라도 지른다면 삼촌이 벌떡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인내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피가 한꺼번에 머리를 향해 흘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멍멍하고 어지러웠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가. 나는 내 아랫도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그 손은 내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고 속옷도 벗겼다. 내 아랫도리는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도 그 여자의 풍만한 가슴과 그 무성한 업모를 그 보드라운 속살들을 손끝으로 느끼며 내 입술로 그 여자의 입술을 더듬었다. 그리고 내 몸에 가해지는 중량감과 내 몸의 일부가 다른 몸속으로 삽입되어지는 느낌을 받는 순간 내 몸속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하며 나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로 떠올랐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소행성처럼 끝물을 속도감과 함께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몰려온 피로감으로 아득하게 정신을 놓았다. 뭔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나는 퍼뜩 눈을 떴다. 창밖이 훤히 밝아 있었다. 내 배 위에 올라와 있는 삼촌의 다리를 내려놓았다. 삼촌은 술 냄새를 풍기며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부엌에 있는 모양이었다. 휙 스쳐 지나가는 허무감이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나는 그 밤이 영원히 밝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아랫도리가 축축했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겉에 입은 트레이닝 바지까지 젖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다행히 겉옷은 말짱했다. 몽정을 한 모양이었다. 나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도둑처럼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에 오면서도 나는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한 느낌들을 되새기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밤 이후 그 여자는 지난 20년 동안 내가 술이라도 거나하게 취한 날이면 20살의 그 모습으로 홀연히 나를 찾아와 소년 시절 그 밤의 설렘을 다시 떠안기고는 흔적도 없이 떠나곤 했다. 그 여자는 저승의 그 끝없이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다시 나를 찾아올까. 포천 시내를 우회해서 만세교를 건너고 거사리 쪽으로 꺾어져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을 따라 산속으로 4-5km쯤 들어서자 큰 항아리 속처럼 바위로 둘러싸인 두문골 입구에 닿았다. 출고한 지 10여 년이 지난 중고차를 구입해 벌써 2년째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지퍼여서 움푹움푹 패인 구덩이와 주먹만한 자갈과 마른 잡초들이 널려있는 오솔길을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다. 석 달 전 삼촌이 남긴 주소를 들고 처음 이곳을 찾아올 때 들렸던 면사무소의 젊은 직원이
행정지도를 뒤적이며 그런 곳이 없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두문고리 행정구역상의 지명은 아닌 것 같았다. 다행히 나의 지긋한 무슨 계산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길을 알려주어 겨우 찾아올 수 있었다. 두문고래는 항아리 속 같은 아늑한 평지에 텃밭을 갖춘 대여섯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만 맨 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자의 집을 빼놓고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듯 퇴락할 대로 퇴락하여 몹시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을 어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밭두둑을 가로질러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빈 밭에는 발목을 덮는 누렇게 마른 바랭이와 허리까지 닿는 마른 도깨비 엉겅퀴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대문은 조금 열려 있었는데 상가답지 않게 인기척조차 없이 조용했다. 조등 밑에 놓인 집신 한 켤레와 사자밥이 상가임을 알리는 증표인 양 댕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전에 왔을 때 본 적이 있는 얼굴 한쪽에 심한 화상 흉터가 있는 사내와 양손이 얼쑤이던 사내가 나와 목내로 맞아 주었다. 나는 그들에 의해 빈소로 안내되면서 신당 쪽에 힐끈 눈길을 던졌다. 닫힌 문틈으로 향내가 새어나왔다. 빈소에 걸려있는 검은 리본이 드리워진 사진틀 속에서 조금 긴 콧날 때문에 모딜리아니의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선량해 보이는 인상의 그 여자가 갸름한 얼굴에 푹 꺼진 눈자위 속 쌍꺼풀 진 동그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대에 찍은 사진인 듯 했다. 증명사진을 확대했는지 사진은 흐릿했다. 마땅한 사진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궤연에 놓을 영정을 준비할 경황도 없이 그녀는 서둘러 세상을 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리했다. 흰 상복 차림을 한 그 여자의 딸 혼자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서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망자에게 예를 갖추고 빈소를 지키고 있는 그녀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구면이지요? 예, 그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병을 앓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평소 어머니께서는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으셨나요? 서너 달 전에 제가 비었을 때만 해도 건강하신 듯 했는데요. 한 이틀 누워 계셨을 뿐이에요.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표정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그 앳되고 가녀린 목소리는 감정을 자제한 듯 차분하고 또렷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당신 사후의 문제들을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선생님의 전화번호도 어머니가 알려주셨지요. 그랬군요. 제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늘 그 여자의 그림자만을 옆에 두고 살던 내가 그 여자와 직접 대면한 것은 술 취한 삼촌 옆에서 함께 밤을 지낸 1981년 10월 그 밤 이후 20년이 지나서였다. 내가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옥수동 산동네에 찾아가 보았지만 철거된 판잣집터에 아파트들이 대신 들어서 있었다. 임립해 있는 시멘트 건물의 숲속에서 올망졸망 늘어서 있던 판자촌의 기억을 더듬는 것은 무리였다. 삼촌에게 그 여자의 행방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삼촌은 그 무렵 이미 진행되던 말초신경염 증상이 심해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고엽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으로도 역락해서 방 세 개 중 하나는 자신의 거처로 쓰고
나머지 방두 개의 월세를 받아 생활하던 낡은 목조주택인 상계동 집에 엉거하다시피 하며 나의 방문도 꺼려 했다. 몸이 불편한 삼촌에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나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삼촌은 극구 반대였다. 각자의 삶의 몫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삼촌과 함께 했던 생활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딱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기숙사 생활이나 유학까지도 어쩌면 내가 삼촌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택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삼촌과 나 사이에는 아니었으면 내 쪽에서 느끼는 일방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없는 묘한 거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여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촌은 그런 와중에도 그 여자와 연락이 닿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결국 삼촌의 유언대로 그 여자에게 유품을 전해주기 위해 나는 20여 년 만에 그 여자와 만났다. 세월은 그 여자에게도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지만 여자는 40대 중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고운 피부와 편안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기억하시겠어요? 20몇 년 전.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꼭 24년 전이지요. 먼 곳을 향하는 그녀의 시선이 조금 아슬아해진다고 느끼며 나는 서둘러 삼촌의 부엄을 알렸다. 그것은 삼촌과의 애틋한 과거에 몰입하려는 듯한 그녀를 삼촌이 부재하는 현실로 속히 이끌어내려는 심리였는지도 모른다. 삼촌의 부엄을 들은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다. 20년도 더 된 병이지요. 처음 만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장례 당일 저녁에 자리거지를 했어야 하는 건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삼촌의 유서를 발견하고서야 유서라니요? 그럼... 예, 삼촌은 사진하셨습니다. 집 주변 등산로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지요. 그러셨군요. 내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끝내 그렇게 가버리셨군요. 그 여자는 혼자 말처럼 낮게 중얼거리며 삼촌이 보낸 물건의 포장을 뜯었다. 손잡이가 달린 무쇠로 만든 방울이었다. 한눈에도 무구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왜 삼촌이 그 무구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을 유품으로 그 여자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지 않았다. 그 물건이 삼촌의 병과 연관된 일종의 부적과 같은 용도로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방울을 들고 신당으로 향했다. 나도 뒤를 따랐다. 여자는 방울을 신당의 탁자 위에 놓고 절을 했다. 절이 끝나고 참선하듯이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은 한없이 평안하고 만족한 표정이었다. 입가에 번진 열번 미소 때문에 여자의 얼굴은 마치 환하게 빛이 나는 듯 했다. 그것은 신비한 아름다움이었다. 잠시 후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착한 분이니 극락으로 가셨겠지요. 우리는 신당에서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얘야, 이리 나와서 인사드려라. 그 여자가 나지막하게 이르자 방문이 열리며 20살 남짓해 보이는 처녀가 조신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목례를 하고 여자 옆에 한 무릎을 세운 자세로 시선을 내리깔고 다소곳이 앉았다. 딸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따님이 있으셨군요. 그래, 올해 나이는 24입니다. 7월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녀리고 앳되었다. 이제 나가보아라. 예, 대답을 하고 일어서서 서너 발자국 떼던 그녀는 갑자기 픽 쓰러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그 여자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역시 낮은 목소리로 김수방 하고 부르자 사내 두 명이 들었었다. 한 사람은 얼굴 한 면이 화상 자국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두 손에 모두 쇠갈고리를 달고 있었다. 화상 있는 사내가 들썩없고 어수를 든 사내가 부축을 하고 나갔다. 말 한마디 없이 일을 처리하는 두 사내의 몸놀림이 매우 익숙했다. 한동안 괜찮더니 잠깐 자고 나면 곧 괜찮아집니다. 병원에는 누구에게 들으니 잠이 오는 병이라더군요. 아, 예. 그렇다면 병이라기보다는 흔히 기면증이라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에 그리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내가 저 아이를 낳고 3, 7일이 되기 전에 무병을 알았지요. 내림굿을 치를 때까지 어린 것이 변변히 얻어먹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몸이 부실합니다. 따님이 신을 불러온 셈이군요. 아마도 그랬던 게지요. 그런데 저 남자분들은 다들 불쌍한 사람이지요. 어찌어찌 인연이다. 한 3년 전부터 저를 도와주고 있지요. 나는 그날 몇 번이나 기회를 엿보다가 끝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여자와 헤어졌다. 지난 2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것이었지만 삼촌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때여서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기회를 기다리며 석 달이 훌쩍 지나갔고 나는 졸지에 그 여자의 부엄을 들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나를 자신의 영전에 다시 불러온 것일까?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잠시만요. 선생님께 전해드리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나는 그 물건이 무엇일까 궁금해 따라 일어서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흰 보자기에 쌓여진 물건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사내에게 들려가지고 왔다. 대략 신문지 한 장을 활짝 펼쳐놓은 크기에다가 두께는 의외로 얇아 3-4cm가 될까 말까 한 물건이었다. 나는 건네주는 물건을 받아들였다. 생각보다는 훨씬 가벼웠다. 건네받은 물건을 대충 살펴보았다. 손의 촉감으로 보아 보자기 속의 물건은 창호지 같은 것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듯 했다. 당장 풀어보고 싶었다. 어머니께서 이 물건을 전해드리라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에 풀어보도록 부탁하라 하셨어요.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녀의 말에 나는 찔끔해서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장례는 어떻게 모시기로 했나요? 화상에서 이 집 주위에 산골하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약주라도 대접해야지요. 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물건을 들고 왔던 사내에게 일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앳되고 가녀렸지만 아래 사람을 부리는 묘한 위엄과 무게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지 사내는 이내 술상을 내왔다. 상에는 몇 종류의 전과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썰렁한 빈소에 떠도는 향을 사르는 냄새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져 나는 술상 앞에 다가앉으며 상을 들고 왔던 사내에게 함께 하자고 권했다. 내 권유를 받고도 사내는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손님 좀 대접해 드리세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사내는 얼른 상 앞으로 다가와 내게 술을 따랐다. 나도 사내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사내는 집배만 하고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 나도 굳이 권하지는 않았다. 감국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약주였다. 잔을 비우자 사내는 내 잔에 술을 따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서 드시지요. 저는 일이 있어 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사내가 나가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제가 권해드릴 형편이 못 되니 죄송하지만 자작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운 한쪽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녀의 언행은 매우 어젯해서 어린 시절부터 예의범절을 제대로 배운 듯 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눈을 내리깔고 있어 나는 그녀와 눈길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녀의 용모는 콧날이 조금 날카로운 것 말고는 사진 속의 그 여자를 빼다 박은 듯이 닮았다. 24살이면 1982년생이다. 생일이 7월이라고 했다. 집안에서 평소 사용하는 대로 필시 음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1981년 10월경에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 시기면 삼촌이 그 여자의 집에 한참 드나들 때였다. 내가 그 여자의 집에서 그 잊지 못할 밤을 지낸 것도 그 무렵이었으니까. 그녀가 삼촌의 핏줄이라면 나와는 사촌간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지금 숙모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나의 숙모라. 나는 술상을 물리고 정좌에 앉았다. 삼촌은 자신의 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동안의 교류로 보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이까지 낳고서 삼촌은 그 여자와 왜 헤어져 살아온 것일까? 삼촌이 그 여자의 집에 발길을 끄는 것이 지금 따져보니 대충 그 여자의 출산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그렇다면 삼촌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삼촌은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등을 돌릴 만큼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여자가 삼촌에게 변명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무렵 나는 미술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방과 후엔 미술학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면 삼촌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신 듯 흩어진 술병 사이에 누워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메모 한 장 달랑 남겨놓고 낚시터에 가서 며칠 만에 돌아오곤 했다. 그림도 접었는지 화구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로 옮겼고 방위 근무를 마치고 뉴욕으로 가서 미술 사학을 전공하다가 다시 영문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길어진 6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삼촌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 있었고 그 여자의 행방은 묘연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삼촌도 그 여자의 행방을 모르는 줄 알았다. 생각할수록 의문만 커져갔다. 나는 밖으로 나와 신당 옆에 쌓아놓은 하목더미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두 명의 사내들은 헛간과 부엌으로 드나들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내들을 보면서 나는 문득 요즘 번역하고 있는 내 인생의 한때에 등장하는 톰을 떠올렸다. 톰은 인생의 탐구자인 조를 상전처럼 모시며 부하처럼 따라다닌다. 조 역시 톰의 선량하고 소박한 사람됨을 좋아한다. 두 사람의 인연은 3년 전 굶주림에 지친 톰을 조가 도와주면서 맺어진 것이었다. 톰은 장녀를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는데 그녀는 직업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톰은 키티 듀발이라는 사람에게서 일자리까지 얻게 된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에 대한 작가의 배려라고나 할까. 이 집의 사내들도 육체적으로는 손상되어 있지만 마음 바탕은 선량해 보였다. 소설에서 인물의 창조는 작가의 삶 속에서 터득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캘리포니아의 가난한 아르메니아계 이민 집안에서 태어난 작가 사로야는 15세까지 고학을 하다가 그도 힘에 겨워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에 심한 육체 노동을 비롯해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독학으로 작가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유머와 페이소스가 풍부하다. 희곡 내 인생의 한때가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수상을 거부했던 것은 그의 작품 속에 담긴 미국 문화와 교양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분주히 움직이는 사내들 쪽으로 다가갔다. 담배나 한 대씩 태우고 하시지요? 아, 예, 저희들은 담배를 끊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양손에 어수를 한 사내는 전혀 못 들었는지 하던 일만 계속했다.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지요? 이번에도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내였다. 사내는 아주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 삼촌을 아시나요? 예, 돌아가신 만신님 심부름으로 제가 두어 차례 찾아뵈었지요. 그러셨군요. 그 고엽제 병인가 뭔가 때문에 그렇게 홀몸으로 사시다가 참 안 되셨어요. 삼촌이 젊었을 때는 병이 없으셨는데요. 아니, 그 병이 그렇다고 하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온몸으로 퍼져 재구시를 못하게 한다시요? 글쎄요, 그런가요? 다른 사내는 말참견도 하는 법 없이 의수를 능숙하게 놀려 작은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새끼줄을 감기도 했다. 저분은 말수가 적네요. 말도 못하고 귀도 절벽이지요. 그래서 사고로 두 손이 저렇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데다가 양손까지 저러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남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아, 예, 그렇겠군요. 자, 그럼 일 보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40대 후반은 되었음직한 두 사내의 뒷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헛간을 나섰다.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빈소에는 그녀가 또 같은 자세로 그림같이 앉아 있었다.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좀 쉬고 오도록 해요. 그러다가 병나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깐 동안 가만히 있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녀가 또 그렇게 푹 쓰러져 버릴 것 같아.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다행히 그녀는 아무 일 없이 방문을 나섰다. 김인병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읽은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푹 쓰러지는 것은 탄력 발작 증세 때문인데 이 증세는 기쁨, 놀람, 분노 같은 급작스러운 감정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날 그녀에게 탄력 발작을 유발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문이 열리면서 화상 자국에 있는 사내가 상을 들고 들어왔다. 육개장 한 대접과 밥 한 주발, 김치 한 보시기, 전 몇 쪽, 간장 한 종지, 술잔 하나와 술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밥을 보니 시장기가 돌았다. 반쯤 들어있던 술주전자도 비웠다. 포만감과 함께 거나한 술기운이 야간 기습을 감행한 적군들처럼 내 몸뚱이를 점령하며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나는 상을 물리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자꾸 흐려지는 눈으로 여자의 영성을 올려다보았다. 삼촌과 여자와는 정말 어떤 관계였을까? 그 여자가 삼촌에게 변명해야 할 일이 혹시 딸의 출산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여자가 만약 삼촌의 여자였다면 그리고 딸이 삼촌의 핏줄이 아니었다면 변명이라는 어휘는 턱없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적어도 속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삼촌은
그때 이미 여자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병이 진행되었던 것일까. 그래서 여자의 딸은 삼촌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남자의 핏줄이고 여자는 한때 삼촌의 누드 모델이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을까. 그 여자는 어떤 사연으로 옥수동 산동네의 판자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을까. 삼촌은 갓 스물의 처녀를 어떻게 설득하여 자신의 누드 모델이 되게 했을까. 착실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삼촌을 술 조종꾼으로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에 대답해 줄 장본인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그 여자가 살던 옥수동 산동네의 판잣집과 그 연탄 냄새가 고여있던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들을 떠올렸다. 삼촌은 화구를 챙겨들고 나가 2-3일씩 그 집에 묵었다 오곤 했다. 그 이전까지 삼촌과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고 동로였다. 내 나이 13살 되던 해 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말없이 집을 나간 후 나는 할아버지의 배려로 삼촌과 함께 청구동의 조그만 2층 양옥집에서 살게 되었다. 미라처럼 뼈만 앙상한 몸과 창백한 얼굴로 늘 누워서 앓던 아버지와 수척한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표정의 어머니 모습이 부모님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형제가 없는 나는 삼촌에게로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혼자였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다던 삼촌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는 복직을 하지 않고 교직을 떠났던 듯하다. 나와 함께 살 무렵의 그는 세상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다. 신문조차 읽는 법이 없이 화구를 챙겨들고 교회로 스케치를 나가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곤 했다. 그림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삼촌의 그림 실력은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한 경지였던 듯 싶다. 내가 후에 미술대학에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삼촌의 영향 때문이었다. 전북 이리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명절 때조차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외동아들과 고아가 된 손자를 보기 위해 1년에 한두 번씩 불시에 서울로 오시곤 했지만 삼촌은 그분들과의 대면이 그리 탐탁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술에 절어있는 아들과 말수가 적은 손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푹푹 한숨을 내쉬던 할아버지가 끝내 한마디 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다간 이 험한 세상 목구멍에 거미줄 치기 십상이다. 제 걱정은 마세요. 아버지나 그 불쌍한 애들 핏바라 먹는 짓 그만하세요. 이젠 돈도 보내지 마세요. 저런 고의한 놈. 돈은 너 술퍼 마시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저 아이 때문에 보내는 게요. 저런 고의은. 할아버지는 불같이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느라 쩔쩔매셨다. 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뵌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내려가신 지 한 달쯤 후인 1977년 11월 11일 밤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고 할아버지 내외는 창인동의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는 삼촌을 따라 이리로 내려갔다. 피해자 유족들은 모임을 갖고 보상 문제와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삼촌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다. 개별적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삼촌은 막무가내였다. 빈소를 지키다가 잠시 소변을 보러 나왔던 나는 화장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처럼 하추나 시오나 보러 갔으면 죽지는 않았잖여. 아, 돈 버는 재미가 더 좋았던 갭이지. 아니요.
이젠 장사 그만둔다고 지난달 말에 애들도 다 내보냈다잖아. 돈 좀 벌었는 게 비어 꽤 모았을걸. 이 바닥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얼만디. 근디 첫째는 죽었다지 아마. 그려. 아까 상주 노릇하던 젊은이가 둘째고 그 어린애가 첫째가 남긴 손자랴. 근디 언젠간 노인네들한테 들은 인기 그 둘째는 국민학교 선생인가 하다가 월남 파병 갔다 오더만 술만 퍼마신다네. 월남에서 뭔 몹쓸 일을 겪었남? 누가 안디야? 그나저나 노인네가 색시 장사해서 번 돈에 죽어서 보상받은 돈에 모두 젊은 아들놈이 술값으로 다 탕진하겠구먼. 세상 참. 나는 소변을 보면서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제까지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삼촌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불쌍한 애들 핏바라먹는 짓 그만하세요 하던 말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장례식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삼촌은 몹시 술에 취해서는 이 모두가 죄값이라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후 한동안 삼촌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림에도 열심이었다. 그리고 삼촌 방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이듬해 새학기에 복직하여 선생님이 되었던 삼촌이 학교를 그만두고 도로 술에 젖어 살게 된 것은 1980년 겨울 방학 때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와 귀속말을 나누며 밤새워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부터였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운 두 사람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주앉아 얼추 점심 무렵까지 말없이 술잔만 주고받았다. 그 며칠 후 삼촌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새학기가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술에 취해 살았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더니 삼촌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구를 챙겨들고 나섰다. 그러나 전처럼 풍경화는 그리지 않고 금호동이나 옥수동 산동네로 가서 개딱지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잣집들을 그리고 냈다. 삼촌의 캔버스엔 더러 그 동네에 살 법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인물화도 들어있었다. 삼촌이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이 그 얼음이었던 듯하다. 늦더라도 잠자리만은 꼭 지키던 삼촌의 외박이 사라진 것이 그 무렵이었으니까. 길지 않은 일생을 무엇인가에 붙잡혀 몸부림치며 살아온 삼촌을 생각하다가 나는 문득 그가 남긴 유서를 떠올렸다. 근 무력성으로 글쓰기가 힘들었던 듯 A4 용지에 삐뚤삐뚤한 필체로 쓰여진 삼촌의 유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고통으로 얼룩진 내 삶을 정리하려고 한다. 더러운 전쟁은 밤마다 나를 찾아와 불길 속에 아우성치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환영을 앞세우고 나를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고 다닌다. 그리고 뼈마디가 녹아나는 육체적 고통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게 죽음보다 못한 지옥의 삶을 강요한다. 이 모두가 내 전생의 업보라 여기지만 이제는 정말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만 정리해야 할 때가 된다 싶구나. 이 물건을 아래 주소로 전해다오. 20여 년 동안 미뤄오던 일을 결국 내게 부탁하는구나. 못난 삼촌이 쓴다. 잔인한 전쟁의 상흔은 삼촌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공략하다가 끝내 그 피폐해진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었다. 이젠 들어가셔서 좀 쉬시지요. 그녀가 흉터가 있는 사내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며 내게 말했다.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신당에다가 선생님 잠자리를 좀 봐드리세요. 잠시라도 가셔서 쉬시지요.
빈소를 차린 안방과 사내들이 거처하는 허름한 방을 제외하면 쉴 만한 곳은 신당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신당에서 쉬는 동안 그녀도 빈소에서 편하게 다리라도 펴고 앉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사내를 따라 일어났다. 버그덕 소리가 요란히 요란한 신당의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단 위의 촛대에 새로 켜놓은 듯한 굵은 양초 두 자루의 불꽃이 바람에 팔랑거리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서 술기운으로 어릿어릿한 머릿속으로 방 안의 모습들이 꿈결처럼 스며들어왔다. 일령이는 불빛의 움직임에 따라 표정을 바꾸며 부럽던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무신도 밑에 누워 나는 삼손과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의 벗은 몸과 그 밤의 현실 같은 몽정의 순간을 생각했다. 그 삽입의 순간은 여자 경험이 전무하던 내게 어떻게 그런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세상사를 겪은 후에 얻어진 경험들이 시간을 역류하여 그 꿈속의 구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오며 적지 않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지만 늘 머릿속에는 그 밤의 그 느낌을 갈구했고 결과는 항상 실망뿐이었다. 그러면서 욕구도 능력도 잃어가고 있었다. 삼촌의 죽음 후에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놓을 수밖에 없던 일을 결행하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허망하게도 이 세상에 없다. 내가 그 여자에게 청혼했다면 그 여자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나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조용한 미소로 내 말을 막아버렸을까? 삼촌은 왜 그 여자와 결합하지 않았던 것일까? 무슨 이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방이 깜깜했다. 나는 벌거벗은 채였고 내 성기는 잔뜩 발기된 상태였다. 저편 숲속에서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내 한 발자국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는 흩어지고 눈에서 파란 불꽃이 뻗쳐나오는 듯한 남자는 역시 벌거벗은 채였는데 자세히 보니 삼촌이었다. 그런데 뼈만 앙상한 삼촌은 한 손으로는 생식기가 모두 떨어져 나간 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키고 한 손은 어깨 위로 치켜들었는데 그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들려 있었다. 그 파란 불꽃이 뻗쳐나오는 듯한 삼촌의 시선은 마치 손에 든 칼로 당장 잘라내기라도 하겠다는 듯 내 발귀된 성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기겁을 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음만 급할 뿐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삼촌은 손만 뻗으면 내 뒷덜미를 낚아챌 만한 거리를 두고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내 목덜미에 삼촌의 거친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 옆에서 희고 작은 손 하나가 불쑥 나와 내 손을 잡고 뛰었다. 나는 그 손에 이끌려 바람같이 달릴 수 있었다. 내 손을 잡고 뛰어가는 벌거벗은 몸뚱이는 유백색으로 희고 풍만했다. 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칼이 마치 나부끼는 수천 개의 깃발 같았다. 뛰는 발걸음에 따라 흔들리는 유방 끝엔 잘 익은 산모류 같은 유두가 솟아있었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였다. 나는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내 손을 잡고 늪 속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점액질의 늪은 사야의 소금물처럼 우리의 몸을 둥둥 뜨게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마치 구름 위를 떠가듯 그 늪을 헤엄쳐 건넜다. 막 건너편 언덕에 오르는데 눈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가로막았다. 삼촌이었다. 나는 질겁을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삼촌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피어나오지도 않았고 손에 칼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남루하지만 옷도 걸치고 있었다. 삼촌의 눈은 퀭하니 초점을 잃고 있었다. 몸을 가누기 힘든지 비틀거렸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옆에 선 그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시 삼촌을 쳐다보았다. 내가 눈길을 돌린 사이에 삼촌은 간 곳이 없고 앙상한 백골만 땅에 누워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숲속에서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귀청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에 버뜩 눈을 떴다. 내 흐릿한 시야에 막 신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흉터 있는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다. 문소리가 시끄러워 깨셨군요. 촛불을 갈아 놓으려고요. 사내는 잠을 깨워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아닙니다. 잠깐 누워 있겠다는 것이 제가 그만 잠이 깊이 들었나 보군요. 허참. 밖은 훤히 밝아 있었다.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다. 7시 1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작업을 하느라 잠을 설친 데다가 술기운까지 합해져서 정신없이 잠에 빠졌던 모양이었다. 꽤 긴 시간을 자고 났는데도 꿈에 시달려서 그런지 몸은 개운하지 않았다. 나는 이부살이 개는 것을 거드는 사내에게 물었다. 젊은 분은 요즘 건강이 괜찮은가요? 거동할 때 부축을 받는 것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요. 건강 때문이 아니고요. 아 참,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앞을 못 봅니다. 아, 그랬군요. 언제부터인가요? 어려서부터 그랬다지요, 아마. 나는 신당에서 사내가 차려다주는 소반상을 받고 앉아 그녀의 안맹에 대해 생각했다. 어려서부터라면 혹시 안맹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삼촌의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이 자식에게 유전되어 안맹이 되게 할 수도 있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꼭 그럴 것 같기도 했다. 빈소에 가니 그녀는 여전히 그림같이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요, 편히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예, 법도에는 어긋나지만 저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전번의 그 증세는 이제 다 나았나요? 요즘에는 별 증세가 없습니다. 그날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날은 아침부터 기분도 이상했고 몸 상태도 갑자기 나빠졌었지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 몽유병 증세가 있으셨는데 신이 내리고 난 후에 건강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곧 괜찮아지겠지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눈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아, 알고 계셨군요. 14살 때지요. 한쪽 눈을 다쳤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두 눈을 다 못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실력을 잃고 난 후 저는 실령님을 모시게 되었지요. 그래서 실령님은 제 육신의 눈을 가져가시고 대신 사람들의 지난 일과 앞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지요. 그랬군요. 나는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내 덜미를 틀어지고 놓아주지 않았다. 평소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없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지요. 꿈에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너를 가졌으니 너는 신령님의 딸이니라 하시더군요.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말문을 열었는데 나는 왠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문상객도 없는 상가에서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그 여자의 시신은 텅 빈 연구차에 실려 벽제 화상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신을 담은 관이 화덕 속에서 몇 조각의 타담한 뼛조각이 되어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딱 한 번 눈물을 보였다. 나는 내 차에 그녀와 두 사내와 오동나무 상자에 골분이 되어 들어앉아 있는 그 여자를 태우고 해가 뉘엿뉘엿 할 무렵 두문골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골분함을 신당에 당분간 모셨다가 차후에 상고를 하겠노라고 했다. 나는 숨을 마을처럼 어둠 속에 잠기는 두문골에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왔다. 만세교를 지나면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나는 CD의 스위치를 켰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비애의 촉수를 훑어내리는 듯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다. 비탈리아의 샤코너였다. 나는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잡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내 가슴 속으로 이 선율을 부어넣곤 했었다. 음표 하나하나가 날선 창끝이 되어 관역이 된 내 기억을 향해 날아와 박혔다. 집에 들어서면서 우선 그 여자가 내게 남긴 물건의 포장지부터 급히 벗겨내었다. 내용물은 변형 사이즈인 20p 캔버스였다. 캔버스에 그려진 것은 여인의 누드화였다. 구도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이룬 마네의 올랭피아와 흡사한데 모델의 포즈는 양손을 올려 뒷머리를 받치고 있는 고야의 나체의 마하를 닮은 그림이었다. 우측 하단엔 80이라는 제작 연도와 삼촌 특유의 바밀리언 색깔의 사인이 선명했다. 그림 속 여자를 보며 그날 삼촌을 찾으러 갔다가 옥수동 산동네 판잣집 방문에 박힌 손바닥만한 유리놈으로 내가 훔쳐본 벌거벗은 여자의 아랫도리를 떠올렸다. 그 여자는 왜 내게 이것을? 캔버스의 뒤쪽 프레임 부분에서 무엇이 만져졌다. 흰 봉투 하나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봉투를 여니 창호지에 세필로 단아하게 쓴 붓글씨가 보였다. 저는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불경을 자주 읽습니다. 어느 날 화엄경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왔던 아래 구절을 여기 적어둡니다. 문수보살의 물음에 제수보살이 답했다. 지혜가 밝은 분은 항상 정멸을 행함을 원합니다. 내 몸을 안에서 관찰해 볼 때 내 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살펴보면 어디에도 그 근본이 될 만한 곳은 없습니다. 몸의 형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몸의 어디에건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업은 꿈과 같아 그 결과도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 일은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관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견해가 뒤바뀌기 쉽습니다. 생멸 변천하는 세계는 모두 인연으로 일어나 순간순간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는 덧없이 흘려가 버리고 텅 비어 그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육신이 불에 타 없어지고 나면 이 그림도 태워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길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떠나면서 제 삶의 흔적들을 모두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몇 번이나 편지를 고쳐 읽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녀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신령스런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었을까? 혹시 그 여자는 삼촌을 정말 사랑했었고 그래서 나의 접근을 예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나는 한 시간쯤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파묻고 벽에 멍하니 기대앉아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 속으로 소금물이 스며들듯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아 못한 이 여자는 떠났다. 그렇다.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두 개비의 담배를 연달아 피운 후 그림과 편지를 한쪽 벽으로 밀어놓고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화장장에서 그 여자의 시신이 화장될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사흘간의 말미를 얻어놓은 터였다. 나는 사흘 동안을 잠은 물론 먹고 마시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겨우 작업을 마치고 전자우편으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수 있었다. 그 후 거의 만 하루를 죽은 듯이 잠에 빠져버렸다. 일어나 보니 저녁 무렵이었다. 머릿속이 먹먹한 중에도 심한 허기가 느껴졌다. 어제 점심부터 먹은 게 없었다.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내 눈으로 한쪽 벽에 세워놓았던 그 여자의 누드화가 뛰어들어왔다. 나는 순간 두문꼴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먼 그 여자의 딸이 떠올랐다. 꿈 속에서 그래 그것은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림을 싣고 서둘러 두문꼴로 차를 몰았다. 두문꼴에 도착했을 때에는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활짝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이 없었다. 신당도 빈소가 차려졌던 안방도 사내들의 방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주변의 다른 폐가들처럼 마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싹 지운 듯 비어 있었다. 다만 안방과 신당에서 어슴푸레한 기억처럼 희미한 향내가 감돌 뿐이었다. 그녀와 사내들은 어디로 떠나버린 것일까? 나는 멍하니 서서 지난 며칠간 내가 생시같이 선명한 꿈을 꾼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집 주변을 돌며 산골한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그것도 헛일이었다. 만약 산골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고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앞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림을 태웠다. 그림은 활활 불길을 내며 타오르는데 내 기억 속의 그 여자는 질 좋은 불연 소재처럼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나는 두문골을 났으며 몇 번이나 차를 세우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린 그 집을 돌아다 보고 냈다. 달도 없는 하늘에서 별이 서럽도록 촘촘했다.